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6강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젯에 따르면 조직하기, 동화시키기, 그리고 accommodating, 원래 수용하는 건데 요새 조절, 이것들은요. be viewed as 뭐뭐라고 여겨지다라는 뜻이죠. 일종의 복잡한 균형잡기 행위의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조직, 동화, 조절은요. 그의 일원에서 실제적인 변화, 생각에서의 실제적 변화는 발생합니다. 뭘 통해서? 평형의 과정을 통해서. 이 평형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균형을 찾아가는 행위가 되겠죠. 그죠? 똑같은 말이고요. 피젯은 가정했다. 뭐라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테스트한다고. 적절성을. 그들의 사고 과정의 적절성을 테스트한다고.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짧게 말하면, 이 균형, 평형의 과정은요, works like this.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냐 하면, if we apply a particular scheme to an event or situation,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특정 스킴, 스킴은 이제 계획이나 도식 같은 거, 이것들을 적용하고, 적용하면 이 도식이 작동을 하고 그렇다면 평행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도식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생산하지 못하면 비평형, disequilibrium, 비평형 상태가 존재하고요. 그럼 우리는 불편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철학적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은 Motivate A to B죠. 우리가 keep searching. 이거 조금 중요하네요. 네, 여기서 to 부정사, 그 다음에 to keep ing.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해결책을 계속해서 찾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간다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비평형 수준은 반드시 just right은 딱 적당하거나 아니면 optimal, 최적이어야 하는데 too little, 너무 적으면 we aren't interested in changing, 변화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거고요. too much, 너무 많으면 we may be discouraged or anxious and not change. 뭐야, 우리는 낙담을 하거나 불안해하고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렵게 쓰여. 일단은 여기서는 어법은 거의 공부할 게 없습니다. 예, 설명드릴 게 거의 없어서 지금 강의도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형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데요. 이거는 사실 어떤 그 우리가 삶의 워라밸이라고 하죠. 삶과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즐기는 것의 균형,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평형 상태는. 그걸 이제 넣어보면, 우리가 그 어떤 도식, 계획을 적용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러분들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친구들을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잠을 자고 학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온다. 예, 그러면 이 스킴이 작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평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은 불평형이 생기고요. 예, 그럼 불편해지죠. 당연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에 어떻게 되지? 내가 성적도 이만큼 나오면서 내 인생도 즐기기 위한 이런 평형 상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조정도 해보고 동화도 해보고 동화 이제 뭐 이렇게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딱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적으면, 내 성과가 너무 적으면은 흥미가 없어지고, 너무 많아지면, 이거는 아예 또, 불안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적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건다 평행이다.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네, 여기까지 26강 3번은 마무리할게요.